태인이가 뭐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어요? 그때 오혜원 씨가 와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? 아니 뭐 걔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. 태인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. 미안해요. 태인이가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내가 아는 내 아들은 그런 애입니다. 이유 없이 남 상처 줄 놈 절대 아니에요.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.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. 그런데요, 부모님이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러시는 거 회장님도 아십니까? 어디서 그분을, 그쪽이 회장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? 적어도 사모님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. 당신 이래놓고 서주랑 강의사 결혼시킬 자신 있어요? 사돈될 사람 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시켜놓고 내가 그 여자 곱게 볼 것 같아요?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? 재산 포기각서라니. 강의사가 무슨 마음으로 결혼하려는 것 같아요? 무슨 뜻이야? 서주 사랑해서 하는 결혼 아니에요. 우리 회사 탐나서 하는 거지.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, 엄마라는 사람이?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그딴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. 오늘 일 네 남편도 아니야. 너는 네 남편보다 핫질이다. 당신이 그렇게 처신했잖아. 그리고 그딴 여자라니. 말 조심해. 어떻게, 당신 내 남편 맞아요? 이번에 당신 나한테 속을 너무 보였어. 최명희 부부가 싸운다 이거지? 여보 여보, 암만 해도 서주 결혼이 깨질래나 봐. 아, 그 집 결혼이 깨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. 우리 병원 난리가 났는데. 아니 장첸 회장이 투자도 한다면서 무슨 난리? 당신은 기사도 안 보냐? 기사? 무슨 기사? 아, 나 요즘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. 우리 병원 채용 비리 터졌어. 채용 비리? 누가 그런 나쁜 짓을? 당신 며느리. 아버님, 이러시면 안 되죠.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. 뭐? 부르셨습니까? 병원 채용 비리 언론에 제보한 게 누군지 좀 알아봐. 둘 중 하나인데, 강태인 아니면 차은동. 한국병원 채용 비리 터진 거 봤지 너? 어. 네가 한 거야? 왜 그때 본 파일에 거기 있던 거 아니야? 네가 터뜨린 거 맞지? 언니 모른 척해. 야, 은동아! 어우, 심장 졸려. 아니, 통쾌하기는 한데 몸살이면서 해. 너 그러다 큰일 나, 어?
오빠, 내가 그동안 몰라서 넘어갔는 줄 알아요? 의료기기 제약회사 전부 뒷돈 받고 리베이트로 걸릴 거 수없이 덮은 거 다 알고 있어요. 뭐, 무슨 소리야 너? 혼자 했을 리는 없고 아들 준혁이 기부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. 아니, 우리 혜원이가 채용 비리라뇨. 이거 말도 안 돼요.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기사에 터졌잖아요. 집안 망신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막아주셔야죠.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도 골 아파 죽겠어요. 며느리가 싼 똥을 왜 시부모가 치우냐고. 혜원이 말로는 이 사장님도 연관이 있으시다던데. 뭐라고요? 아, 저기 그거는 그냥 나중에 가리고 일단 막아주세요. 제 딸 일하다 매장된다고요. 아니, 우리가 무슨 그 집안 뒤처리반이에요? 결혼 전에는 사부인 리베이트 덮어줘. 결혼하니까 며느리 비리 덮어줘. 이 사장이 병원에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유. 분명히 강태인 또 그 인간이 저지른 짓일 거예요. 그 인간이 우리 두 집안 씨를 말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라고요. 법무팀 총동원해서 당장 기사 내리라고. 아, 정말 정말 못 살겠다. 어? 아, 숨쉴만 한번 터지고, 어? 살만 한번 밥그릇 사고. 아씨, 야, 누구 갔냐? 강태인이요. 확실해? 강태인이랑 이창욱 그 둘이 작업한 거야. 야, 아 그걸 눈치챘으면 그때 막았어야지. 장첸 회장 수술이랑 투자권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. 어떻게 된 거야? 추가 보도만 막으면 돼. 기사 내용 사실이냐고? 의혹일 뿐이야. 뭐? 장첸 회장 투자 내가 형이랑 처음 시작한 일이야. 무슨 뜻인지 알아? 알면서? 아니 알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? 야, 지훈아! 너 이거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이거는 좀... 영수, 사람 이렇게 실망시켜요? 도련님, 이번 일 커지면 아버지한테 형이랑 같이 가겠다고 한 거 저 못 우겨요. 무슨 소리야? 나 형 믿고 가겠다고 한 거야. 근데 채용 비리 사실이고 아버지까지 아시면 형 재단 보내기로 한 거 나 못 막는다고.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? 도련님, 이건 아니죠. 형이랑 같은 배 탄 거 아니에요? 형수, 저랑 얘기 좀 하죠. 저 알고 있어요. 뭘요? 차은동 전과 이력 유포한 사람 형수란 거. 도련님. 아니라고요? 내가 왜요? 왜 그딴 애를 내가? 차은동 전과자 만든 사람이 준혁이 형이잖아요. 그건 같은 집안 사람이란 이유로 나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. 그랬는데 이젠 좀 말아야겠네요. 왜 그러신 거예요? 걔가 뭘 어쨌다고? 도련님,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는지 모르세요? 그 불쌍한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잖아요. 어이가 없네요. 식구라면서 어떻게 저한테. 나 아니에요. 형수. 그리고 도련님이 왜 차은동 그 여자애를 이렇게까지 나서요? 선택해요. 준혁이 형 저랑 같이 회사 끌고 가게 할지 아니면 강태인 뜻대로 재단으로 가게 할지 형수 손에 달렸어요.